안녕하십니까. 이제부터 그 프로그래밍, 게임을 만드는 것에 대한 그런 강의를 시작하려고 이렇게 첫 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 강의 대상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분들을 대상으로 했고요. 그리고 막연히 그 게임이 만들고 싶은데 뭐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그런 난이도부터 시작을 하도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저는 그 과거에 그 펌웨어 엔지니어로 4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었고요. 그 펌웨어 엔지니어가 뭐냐면은 뭐 로봇 팔을 움직인다던가 아니면은 뭐 온도 제어를 한다던가 그런 로우엔드 엠베디드 프로그래밍 같은 걸 했었어요. 그러다가 그 이제 게임이 너무 좋아가지고 게임을 만들고 싶어서 회사를 나와서 한 2년 정도 게임 제작에 대한 공부를 하고, 그리고 현재 뭐 올해 1월부터 드림펄스라는 이름으로 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.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한 주 1회 정도 프로그래밍하고 그 외의 뭐 게임을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기본 강의를 하고, 그리고 또 그 개념 설명에 집중을 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저도 개발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지금 현재 해서 강의에만 모든 시간을 할애하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편안한 편안한 스타일로 이렇게 좀 말도 더듬고 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강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직접 그 간단한 예제로 게임을 뭐 간단한 게임을 만드는 그런 직접 만드는 강의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. 그 예를 들어서 뭐 24시간 그러니까 24-hour 그 게임 잼 뭐 이런 거 외국은 좀 하거든요. 외국 기업에서도 그런 비슷한 스타일로 누구든 쉽게 금방 따라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뭐 따라하는 뭐 그런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현재 그 알아보니까 유튜브 구독자 수가 200명이 넘어가야지 15분 이상의 영상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아무쪼록 이거 관심이 이 강의 관심이 있으시거나 하면 뭐 구독 그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게임 프로그래밍 개론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그 게임 목차를 설명해 드리면은 그 게임과 프로그래밍 처음에 이게 뭐 이거는 일단 우리가 뭐 게임이 뭔지 프로그래밍이 뭔지 알아야지 뭐 시작을 할 수 있으니까 뭐 물론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넣었고요. 뭐 일단은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가볍게. 그리고 두 번째는 뭐 프로그래밍 언어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다루고, 그리고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뭔지 알아야지 또 게임을 이렇게 구성하고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런 요소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, 그 게임 제작 기법에 대해서 뭐 알아보고, 또 게임 제작 기법 중에 하나인데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게임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.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뭐 다뤄보기로 하고,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게임 제작에 앞서라는 요 항목을 넣었는데요. 이건 게임 제작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. 솔직히 말하면 뭐 그러니까 난이도를 떠나서 좀 외적인 부분에서 아니면 내적인 부분에서 많이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일단 당부드리고 싶은 제가
당부 게임 개발 공부를 하시기 앞서 그 당부드리고 싶은 뭐 그런 말? 예. 뭐 그런 예. 조언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파트를 넣었어요. 그래서 첫 번째 게임이란 그럼 뭘까? 뭐 놀이나 여가 활동 뭐 이런 거거든요.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만 표현을 하면 뭔가 없어 보이니까 저는 평소에 게임이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 사고할 수 있는 그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등유의이고 그리고 간접 체험을 할 수 있고 그거로 통해서 감동을 줄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어떻게 보면은 영화나 미술, 음악, 뭐 소설 뭐 이런 것도 게임의 일부로 볼 수도 있는 거죠. 그 엔터테인먼트 그런 의미에서는.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이란 그 프로그래밍을 이 뭘까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C 언어, 문법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시는데 전 좀 다르게 생각을 해요. 이 프로그래밍이란 그 사용자의 논리다. 사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책에서 읽은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. 근데 그 읽었을 때 그 말이 너무 감명 깊어가지고 기억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그 사용자의 논리가 인과관계에 맞게 예정대로 이렇게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죠. 그런 사고 능력을 구현한 것이 프로그래밍이다. 한마디로 프로그래밍 이꼴은 논리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게임을 몇 개를 했는데 요즘 세상에 무수히 많은 그 게임들이 있는데 다 예를 들기는 좀 그렇고 그 앞서 말했듯이 뭐 게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요소가 영화나 미술, 음악, 소설 뭐 그것도 게임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게임에 실제로 뭐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. 첫 번째 거는 뭐 그야말로 그 놀이의 기능으로서 충실한 그런 게임인데 사용자가 뭐 장난감 만지듯이 캐릭터를 움직이고 배경을 움직여가지고 뭐 하는 놀이로서의 기능에 집중한 게임이에요. 리틀 빅 플래닛이라고 플스3로 발매한 게임이에요. 그리고 이 게임은 그래픽 아름다움을 좀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이거 볼 때마다 이거 그래픽평이 되게 좋거든요. 뭐 그렇게 좋은 그래픽은 아닌데 아름다운 그래픽인 거죠. 그래서 평이 좋았는데 감동 이거 볼 때마다 뭐 사람들이 뭉클하게 뭔가를 느끼고 뭐 그렇게 뭐 미술 작품을 보는 듯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게임인 거죠.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뭐 비주얼 나블인데 소설인 거죠. 한마디로 소설인데 이런 캐릭터가 등장을 해서 좀 더 몰입이 잘 된 그런 게임이죠. 그런데 이게 개연성이 플롯이 굉장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인기가 많아서 스토리 때문에 인기가 많아서 뭐 실제로 여러 플랫폼으로 발매를 하기도 했어요. 이런 식으로 게임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리자면은 그 예술하고 기술이 한데 모인 종합 그 종합적으로 모인 예술과 기술이 장이고 정수이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. 그래서 현재 뭐 게임에 대해 좀 안 좋게 보는 뭐 그런 분들도 많은데 여가부라던가 아 그분들은 그 게임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는 과연 무엇인가? 프로그래밍 언어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제작자의 그 논리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뭐 그런 언어인 거죠.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이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그 켜졌거나 꺼졌거나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전기가 들어왔거나 전기가 없거나
이런 이진수만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, 컴퓨터는. 그래서 사용자가 인간이 언어로 막 프로그래밍을 해도 얘가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통역을 해줘야 되는데 그 통역을 해주는 것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거죠.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 같은 걸 들자면 사실 여기 예로 쓴 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가 있는데 지금도 현재 쓰고도 있는 뭐 그런 언어들도 있는데 다 예로 들기는 좀 그렇고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처음에는 대충 이렇게 썼습니다. 그래서 현재 요즘 게임에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C++하고 C#하고 자바예요. 이 세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된다. 또 루아라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주 사용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. 요 어셈블리어나 뭐 C 언어는 좀 옛날 언어인데 특히 어셈블리어가 기계어에 되게 근접한 언어예요. 그래서 효율이 나빠가지고 C 언어가 생겨나게 된 거죠. 여기 화면을 보면 이게 어셈블리어의 코드 예제고요. 이건 C 언어의 코드 예제인데 여기 나와 있는 글자 세 개, 이 알파벳 세 개 이게 다 주소예요. 그 약자. 그러니까 뭐 이 숫자를 그냥 디파인 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로직 회로의 주소라던가 아니면 메모리 주소라던가 그거를 다 문자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어떤 값을 입력시키는 방식으로 코딩을 해요.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알아보기도 어렵고 굉장히 코드가 길어지죠.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라서 이게 발전해가지고 새로 생긴 언어가 C 언어인데 C 언어는 일단 굉장히 간결해요. 내부적으로 요 주소에다가 이렇게 할당하고 매칭하는 거는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간결하고 그리고 또 프린트 해라 뭐 인트 인티거 아 인티저 그러니까 정수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언어에 더 가까워진 거죠. 그래서 이게 옛날에 개발됐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상당히 있어서 이 C 언어를 기반으로 요새의 모든 프로그래밍들은 거의 C 언어하고 별로 문법적으로는 다를 게 별로 없을 정도죠. 아무튼 뭐 요런 식의 있다. 그리고 게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 대해서는 첫 번째 게임 오브젝트 디자인인데 이 오브젝트 디자인은 게임 세계 안에 모든 물건이죠. 뭐 캐릭터며 아니면 장애물이며 바위며 뭐 나무며 배경이며 전부 그거를 게임 오브젝트 디자인이라고 하고 또 게임 UI 디자인은 그 사용자만 볼 수 있는 조작하는 유저만 볼 수 있는 그 디자인을 말하는 거예요.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HP바나 타임 남은 시간 숫자 표시 뜨는 표시나 뭐 메뉴 화면 뭐 이런 게 다 게임 UI라고 말하죠. 그리고 음악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전에는 그 음악을 그냥 비프만 나오고 많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좀 그런데 요새는 이 락밴드의 음악을 쓰거나 아니면 오케스트라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인 경우로 이렇게 보편화됐어요.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음악도 게임 그 BGM이거든요. 상당히 퀄리티가 있죠. 그리고 스토리하고 세계관 이런 요소가 있는데 하나의 시나리오가 존재해요. 게임은 뭐 없는 게임도 있을 수 있어요. 장르에 따라서 뭐 리듬 액션 게임은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 뭐야 이런 게 없으면은 뭐 게임의 목적성이 좀 약해진 그런 단점이 있어요. 그래서 게임을 제작하심에 있어서 처음에는 뭐 그 뭐야 그러니까 게임에 텍스트 한자 안 나오고 뭐 나레이션이 전혀 안 나온다고 해도
스토리하고 세계관에 대한 그런 설정 같은 거는 먼저 잡고 들어가셔야 게임에도 그게 좀 목적성이 뚜렷해지고 더 재밌는 요소가 생기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코드. 요 네 개가 다 음식의 재료라고 그러면 이 프로그래밍 코드는 레시피고 요리사예요. 아무리 그 재료가 좋아도 레시피나 그 요리사가 제대로 못하면은 음식이 좀 맛없어지잖아요. 맛없다기보다 못 먹게 될 수도 있어요.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죠. 뭐 게임 캐릭터를 만들어도 뛰게 하고 싶거나 뭐 발차기를 하고 싶거나 그렇게 하려면은 필요한 게 이 프로그래밍 코드예요. 그래서 코드가 게임에서 가지는 그 프로그래밍 게임에서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고 중요한 편이죠. 그래서 이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게 그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그 자유도를 줄 것 같아요. 그래서 게임 제작 기법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그 첫 번째로는 뭐 순수하게 그 해당 디바이스라고 해야 되나? 타겟 플랫폼의 그 API를 사용해서 제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. 예를 들어 뭐 그래픽 라이브러리인 뭐 DirectX나 OpenGL에 있는 드로우 함수 뭐 이런 선 긋는 함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자기가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.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좋은 게 쓸데없는 기능을 그 넣지 않고 나눌 수 있으니까 가볍게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 또 뭐 자기가 짜는 거다 보니까 처음부터 자기가 짜는 거 보니까 어느 부분에서 에러 나면 자기가 뭐 찾아가지고 그쪽 고치고 뭐 그렇게 좀 확장성이 뛰어나고 있다고 해야 되나? 자기가 원하는 요소를 더 또 추가를 쉽게 할 수 있고 해서 자기가 짠 거니까. 그런데 예 그 요즘은 대부분 게임 엔진을 사용하거든요. 그 이유가 일단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그 게임에 자주 사용되는 그런 함수들은 이 사람들이 그 게임 엔진 제작자들이 라이브러리화 시켜가지고 넣어놨기 때문에 게임 엔진에 누구든 쉽게 아니 누구든이 아니라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그 라이브러리를 갖다 쓰면은 그 예를 들어 move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move를 자기가 뭐 처음부터 이 벡터 계산해가지고 뭐 그렇게 포지션 값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고 move 함수만 써서 그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다 이거죠. 한마디로 그 함수를 또 매번 그렇게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. 그리고 적은 입력으로도 뭐 고도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래픽이 완전 막 삐까번쩍하고 막 3D 폴리곤 들어가고 그런 거를 개인이 DirectX 써가지고 엔진을 자체 제작을 하면은 아무래도 완성도도 떨어지고 그래픽 퀄리티도 그만큼 안 나와요. 그건 어쩔 수 없는 게 이 게임 엔진 제작자들은 몇 년간을 게임 엔진에만 투자를 했거든요. 그 시간이 있어요. 이거를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한다면은 그 처음부터 만든 사람이 아무리 천재라도 그만큼의 시간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. 그건 어떻게 보면. 그래서 게임 엔진을 쓰면은 게임 엔진의 개발 기간만큼의 그 기간이 줄어든다는 거죠. 게임 개발 기간 유리하게 예 유리하죠. 예.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안정성이 검증이 돼 있는데 이건 게임 엔진 뭐 사용자가 워낙 많고 또 워낙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을 해왔기 때문에 게임 엔진은 상대적으로 안정이 그 안정성이 검증된 거죠. 그리고 꾸준히 지금도 업데이트되고 새로운 기능들이 더 향상된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고요.
그래서 게임 엔진이랑 앞서 또 설명해 드렸듯이 뭐 게임 개발에 특화돼서 생산성을 높인 툴이고요. 예, 게임 엔진 종류에는 뭐 2D용 게임 엔진이 있고 3D 게임 엔진이 있는데 2D 쪽으로는 뭐 코코스 2DX라는 거 많이 쓰고 있고요. 그리고 RIV GDX라는 뭐 그런 툴도 있는데 이 툴들은 다 무료고 2D만 지원을 해요. 네, RIV GDX 같은 경우는 3D도 지원은 하긴 하는데 좀 성능이 좀 별로 안 좋아서 그냥 2D만 지원한다고 보는 게 낫고요. 그리고 3D 엔진으로는 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언리얼 엔진이라는 엔진이 있고 그리고 유니티 엔진, 크라이 엔진이라는 엔진이 있어요. 그리고 물리 엔진으로는 하복 엔진하고 피직스가 있는데 뭐 피직스는 엔비디아에서 한 그 만든 엔진이고 물리 엔진이 뭐냐면은 실제로 물건을 던졌을 때 막 튀잖아요. 뭐 주사위가 튀거나 그런 그 사실적인 움직임을 자체적으로 이 엔진이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런 걸 물리 엔진이라고 하고요. 이 피직스 엔진은 유니티에 탑재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유니티에서도 이 물리를 사용한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 있고요. 물론 하복 엔진도 갖다 쓸 수 있고 언리얼 쪽에서도 뭐 물리 엔진 기본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고요. 그래서 제가 앞으로 다룰 엔진은 유니티 엔진을 다룰 건데요. 제가 좀 많이 쓰는 엔진이다. 이 유니티 엔진 같은 경우는 개발 언어는 C#하고 자바스크립트하고 부언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부언어는 쓰는 사람 못 봤어요. 이거는 그냥 배제를 하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왕이면 또 게임 개발 저기 뭐 강의도 C#으로 지원을 아니 C#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. 그리고 뭐 어디 컨퍼런스 가서 뭐 외국 사람 강연하는 걸 들어봤는데 그 사람도 자바스크립트보다는 C#을 쓰라고 그게 더 나중에 간결하고 좋다고 아니 뭐 가볍고 좋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왕이면 C#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제 경험상 C#을 하면은 이것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. 자바스크립트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C# 쪽이 좀 명시적이에요.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이 명시적인 게 아무래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으니까 C# 쪽이 공부를 하는데도 더 좋다고 생각이 돼요. 사용한 사람 수도 많고 그래서 C# 사용하기로 하는 쪽으로 하시고요. 그리고 개발 환경이라고 썼는데 유니티에선 크게 두 가지 그 에디터 창이 있어요. 그게 유니티 에디터라는 기본 창이 있고 모노디벨롭이라는 그 부가적인 창이 있는데 유니티 에디터는 물건을 배치를 하고 파일을 관리를 하고 뭐 또 뭐 그 프리뷰 게임 화면이 뭐 어떻게 돼 있느냐 뭐 사람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 프리뷰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모노 디벨롭은 스크립트 그러니까 코드 프로그래밍 코드를 작성하는 코드 창이에요. 그래서 뭐 설정을 하면은 모노 디벨롭 말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제가 사용한 바에 의하면은 모노 디벨롭도 쓸만해요. 요 유니티에서 기본 제공하는 거니까 자동 완성도 좋고 쓰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저는. 근데 비주얼 스튜디오가 더 뭐 손에 익으신 분은 뭐 비주얼 스튜디오 있으시면은 뭐 바꿔서 사용을 해도 되고요. 아무튼 모노 디벨롭도 상당히 훌륭한 스크립트 그 제작 툴이다 라고 예 말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격 정책인데 언리얼 4는 매월 그 뭐 $19로 예, 월정액 형태로 돈을 지불하게 돼요.
그리고 게임 정식 출시 후에 매출이 5%로 그 5%를 그 로열티로 언리얼 측에다가 줘야 돼요.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그렇죠. 좀 찜찜하죠. 매출이 5%를 항상 내야 되니까. 뭐 그래도 뭐 가격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고 그리고 그 엔진 성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래픽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사용하기도 굉장히 편하고 쉽고 하기 때문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유니티는 여기 5타 났는데 달러죠. 이 1500달러의 가격으로 완전한 구입이 가능해요. 완전하게 구입을 하면 그야말로 구입이기 때문에 뭐 월정액을 낼 필요도 없고 매출이 5%를 로열티로 지불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후부터는 완전히 자유인 거예요. 이것만 되면. 그런데 좀 단점으로는 그 애드온들을 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안드로이드로 포팅하는 포팅 툴이라든가 iOS로 내나 아니면 콘솔 쪽으로 내나 하는 뭐 그런 내려면 애드온을 달아야 되는데 이 애드온들은 추가 구입을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바일에서 안드로이드, iOS 그리고 PC 기본 유니티 그 세 가지 버전을 발매를 하려면은 그 1500달러에다가 3을 곱해야 돼요. 그러니까 콘솔은 또 이거보다 더 나가고 좀 그런 면에서는 좀 네, 비싸다고 볼 수도 있죠. 그리고 뭐 월정액 그 요금제도 있는데 매월 그 75달러예요. 이건 좀 비싸죠. 언리얼에 비하면. 그런데 이걸 월정액을 뭐 월정액 제도로 해도 매출이 5% 뭐 주고 이런 건 없어서 이 편이 더 깨끗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유니티가 좋은 점이 무료 버전이 있어요. 근데 이 무료 버전에서는 기능들이 좀 제한이 된 게 많은데 간단한 게임 같은 것들은 뭐 굳이 없어도 되는 기능들이라 뭐 그냥 단순한 아이디어 게임 같은 거를 만든다 하면은 그냥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. 평소에는 무료 버전으로 이용하다가 그 프로 기능이 좀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때 월정액으로 라이센스를 사서 포팅을 하고 그 다음부터 다시 무료 버전을 쓰셔도 되고요. 그리고 크라이 엔진이 있는데 매월 뭐 9.9달러의 월정액이에요. 그리고 게다가 6개월치 구입하면 디스카운트가 돼서 8.33이에요. 그 월당. 가격면에선 상당히 좋은데 그리고 구입도 스팀이라고 게임 라이브러리 같은 게 있는데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 그 라이브러리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단점으로는 이것도 뭐 제가 크라이엔진을 써보진 않았지만 풍문이지만 이 크라이엔진은 좀 사용법이 까다롭다. 어려워가지고 좀 잘 안 쓰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뭐 모바일 지원 같은 것도 좀 잘 안 되고 그래픽은 월등히 좋긴 한데 그래서 크라이엔진보다는 뭐 대부분 언리얼이나 유니티를 사용을 하죠. 유니티도 최근 이 5 버전에서는 아직 발매는 안 했지만 그래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. 그래픽 요소가 좋아져서 이제는 뭐 저는 유니티 4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들은 그 뭐 한간에는 프로그램 코드를 몰라도 뭐 게임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뭐 유니티 기본 지원하는 에셋 중에 하나는 플레이메이커라든가 그런 걸 사용을 해도 만들 수는 있어요. 근데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. 자기가 뭐 이런 추가 기능을 또 넣고 싶은데 못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. 막힐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로직이 필요하고 일단 프로그래밍 자기가 로직을 짤 그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짤 수 있어야 되고 그 논리적인 생각을
문자로 언어로 만들 수가 있어야 돼.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. 그리고 두 번째, 열정과 끈기 그리고 호기심이 필요한데, 솔직히 게임 만들어서 성공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. 뭐 저도 고생 많이 하고 있고,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결과가 좋더라고요. 뭐 모바일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은 뭐 짐승팡 만든 그런 분도 처음에는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끈기로 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리고 이쪽 기술이 발달이라던가 뭐 쓰이고 있는 기술이 워낙에 광범위하고 빨라요, 발달이. 그렇기 때문에 호기심, 새로운 지식에 대한 호기심,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하고, 그래야지 실력이 빨리는 거예요. 그리고 뭐 세 번째는 뭐 예, 이게 두 번째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, 솔직히 돈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제 세상을 만들고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너무 그 물질에 종속되기보다는 자신의 그 꿈이 뭔지,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좀 생각을 하셔서 도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재밌는 게임을 만들려면 일단 다른 게임들이나 뭐 음악이나 뭐 영화나 이런 거에서도 뭐 좋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게임도 많이 즐겨보고, 그리고 다른 문화 콘텐츠도 많이 즐겨가지고 그 안에 숨어있는 장점을 찾아가지고 극대화시켜서 자기 게임에 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, 이렇게 좀 엔터테인먼트 상품들을 많이 즐겨보는 게 게임을 제작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개론적인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. 아마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게임 코드, 아니 프로그래밍 코드와 그 뭐 유니티 엔진이 기본적인 화면이나 뭐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. 예, 그러면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.